대화를 잘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혼자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협업을 해야 되고 협업이라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대화라는 것은 늘 연습입니다.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. 제가 한 팀에서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. 한번 들어보세요. 대화.